기기? 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기? 기기입니다. 아! 여기 완전 한강인데 오, 갈 데 엄청 많죠? 이게 버려진 건가? 자전거도 있고. Anyway, 그만두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라면 생각해보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현실적인 것들이죠.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너가 그렇게 그만둘 수 있었던 거는 너가 이 금수저이기 때문이 아닌가 그냥. 근데 제가 그 대답을 귀걸이를 했죠. 뭐냐? 네, 저 금수저 맞아요. 경제적으로 딱 금수저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경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 마음에 주체적인 결정권, 약간 이 그 자유로움을 항상 존중받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제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교육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금수저라는 거. 그래서 부모님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해드릴 건데 그 전에 하나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질문 주신 포인트랑도 굉장히 같은 건데 제 인생이 굉장히 많은 부분, 저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80%가 여러분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기로 한 건 나 결정한 적 없어요. 내가 아시아인이기로 한 거 결정한 적 없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 선택한 적 없어요. 심지어 내 성별도,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제 이름조차도 제가 선택한 무엇도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퍼센트다? 저는 80%라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20%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점심에 건강한 걸 안 먹고 라면을 먹기로 한 거, 자가수로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타는 거, 버스가 아니라 굳이 자전거를 타는지, TV를 더 볼지 아니면 운동을 하러 갈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인생에 항상 있어요. 뭐 20%밖에 안 되는 제 인생의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영상, 그 영상이 여러분들께 거봐 너 그랬으니까 그만둘 수 있었지 라는 어떤 기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런 기준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로 가보실까요? 고고 낑낑! 만약에 혹시 이것부터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1부터 3탄까지 제가 아주 열심히 또 풀어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걸 꼭 봐주고 이 회차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장단기로 나눠서 볼게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제가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냐면 당시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많다면 많은 돈이잖아요. 이걸로만 먹고 살아도 2년 동안은 생활비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와서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미련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플랜 B, 약사였어요. 약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자. 대부분 사람들 똑같은가 봐요. PD를 하다가 그만두신 제 또래의 선례를 보면은 다들 전문직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전문적 스킬이 있으면서 사회적 대우도 좋고 시간에 대한 운용권도 좀 가질 수 있는 직업. 실제로 많은 PD분 중에서는 지금 현재 치전을 다니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저 또한 아, 약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어렴풋한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두 달간의 배낭여행을 갔다 와요. 그 배낭여행을 하고 오자마자 약전을 가기 위한 피트 시험이 있거든요. 그 피트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수도권 대학에서는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는 분들은 잘 뽑지 않는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 30 넘어서 되신 분들이 수도권에서 거의 한두 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로는 들어가기 위한 1년, 들어가서 한 4년의 시간 동안 수능 못지않게 빡빡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평생 가져갈 자격증을 얻는 건데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배낭여행을 막 하고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내가 나와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을 하고 왔는데 가장 내가 앞으로 에너제틱한 5년을 또다시 나의 이 끼를 표출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가득 채울 것인가. 그렇게 되면 남들에게 떳떳한 직업을 갖고 남부럽지 않게 벌 수 있긴 하겠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떳떳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모험을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만약에 내가 5년간을 여기에 쏟아부을 거면 1년은 좀 해보고 싶은 걸 하고 오자라는 생각을 갖고 일반인 극단에 들어가고 춤학원을 다니게 돼요. 근데 이게 야간에 있는 활동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주간에는 다시 9 to 6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일반 스타트업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1년 2개월 정도 하게 됐네요. 그렇게 돈을 벌면서 충당하다 보니까 제가 벌었던 돈을 까먹지 않고 또 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배경에는 뭐가 있다? 부모님의 집이 있었다. 부모님 댁이 서울에 있었다는 것이 요즘에 말하잖아요. 스펙이다. 그것 자체가. 저도 집세를 아꼈기 때문에 심적 여유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너가 망하더라도 직업을 못 구하더라도 부모님이 항상 버텨줄 수 있는 그런 금수저 집안은 아닌가. 물론 금수저 집안이라고 뭐 부모님이 다 서포트해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의례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믿는 백이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부모님을 만나서 한번 진짜 털어볼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고고기!